복음의 소리를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 디모데인데 지금 디모데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일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을 잡아먹으려는 늑대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 역시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목자로서 했던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 소년 목자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같은 크고 무서운 짐승과 싸워야 했는데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귀는 짐승과 같아서 틈만 나면 성도를 움키려 하고 물어뜯으려 하며 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목자로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마귀를 대적하며 그 괴계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의 마음, 즉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능력의 마음,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담대함으로 능력을 받아 악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상대로 싸워 이긴 엘리야의 담대함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여호수아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군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아니라 디모데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불러 자신도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바다에 뛰어들어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밑에 물결과 파도를 두려워하여 점점 빠져들게 되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다에 빠지게 하였듯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할 수 있는 일들을 망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인 여러분, 능력의 마음, 담대한 마음을 품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